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하죠. 이 정진석 비대위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오늘은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힌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의 각오와 또 당내 내홍을 잠재울 대책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계 입문하신 지가 10년이 되셨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30년 된 것 같은데 10년이네요. 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이 더 화려하셨습니다. 이제 의사, CEO, 청년 멘토, 교수. 자,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시고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정치가 중요한가를 더 실감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이 많은 분들 괴롭게 삶을 사는 분들 삶을 개선하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들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이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값진 일이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를 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일이 될 텐데요. 자, 예. 그런데 이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계기는 뭔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우리 당의 내분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총선 전망이 어둡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당을 좀 안정시키고 총선 승리 이끌어달라는 요구를 여러 곳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가처분 결과가 우선 나와야 큰 방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마 그때 의사를 가진 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일정이 일단 나오면 그때 출마 선언을 기다려보고요. 언급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 내홍이 참 오랫동안 극심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예. 현재 당 상황을 보시면서 대표가 해야 할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해야 할 저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화합입니다. 당내 화합하고 그리고 또 총선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물론 또 그 외연을 확장을 해야지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죠.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우선 받는 당을 만들어야겠죠. 네. 특히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 역사를 보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층으로부터 인정받는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당원들의 또 지지를 굳건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난 정말 네 번에 걸쳐 가지고 2020년에 그때 총선 때 총선 연대를 하고 2021년 때 서울시장 승리하게 제 몸을 던지고 네. 또 2022년에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한 이런 지난 네 번에 걸친 네. 제 그 결단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뭐 용산이라고 합니다만 대통령과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단일화라든지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호흡을 지금까지 잘 맞추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총선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할을 딱 설정해 주셨습니다. 국민, 당원, 용산. 네. 화합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대표의 역할은 잘 정의해 주셨고 잠깐 언급은 있으셨습니다만 이 시점에 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실 선거 승리를 중도층이 결정하는데 저만큼이나 지난 10년 동안 중도층이 가진 힘과 또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또 중도층이 가진 한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도층을 우리 당 지지자로 저는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수도권이 결정합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 민주당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도 다 젊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58세 이재명 대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이 전쟁터고 그게 최전선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이미 전략적으로 다 구도를 짜고 있는데 우리 당은 지금 내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지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2년 후니까 더 디지털 선거화 될 겁니다. 아하. 근데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저 국회에서 또는 현역 정치인 중에서 네.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저 드물다고 저는 자부를 네. 하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제가 대표가 된다면 공과 사의 선명한 대결 구도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 백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 눈앞에서는 선명하게 공과 사의 구도, 누가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누가 사적으로 사당을 사당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우,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딱 이제 이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보니까 이 비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선두권에 있어서 특히 예. 이 TK 지역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많았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 안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훌륭한 정치인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네. 뭐 단적인 예로 지난 그 저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때는 일반 여론조사가 더 많은 50대 50 비율이었었는데도 네. 경선에서 패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여기 경선에 들어가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TK를 방문하면서 저희 집안 뿌리가 사실은 경북 영주시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들 제가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전당대회 기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 지지율 차이가 어떻게 이제 변화할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자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나와서요. 혹시 들으셨을 텐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뭐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시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아주 커지면 우리 당으로 시선들이 모아지면 그건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 되실 자질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된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경험들을 더 쌓으시면 네. 조금 길게 보시면 훨씬 더 역할이 많은 좋은 정치인이 되실 그런 가능성들이 풍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다만 좀 시간을 길게 봐야 좋을 것이다.
자, 다음 주면은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1차 가처분이 좀 인용돼서 깜짝 놀랐을 때 안 의원께서 비대위 전환에 당시에 반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도 법원이 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후의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수습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네. 또 만약에 그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저는 최고위 복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게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네. 보통 법원에서 본안 소송할 때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가처분을 통해서 하루 이틀 내로 임시 처방을 내는 게 가처분의 네네. 원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가처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물죠.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이거는 법원으로 가져올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수습을 해라. 예, 근데 네.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뭐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겼으니까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당을 더 흔들지 말고, 정치적으로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당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로 뽑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노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꼭 대립적인 입장이 아니어도 지금 안 의원님 말씀처럼 좀 중재적인 입장도 당내에서 많이 전해졌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나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이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 굉장히 좀 이제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어제 윤리위가 열렸는데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심의할 줄 알았더니 이 추가 징계는 다음 달로 또 넘어갔어요. 예. 만약 이 전 대표가 좀 이제 조용해지던가 아니면은 당에서 이제 방출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제가 일관되게 예전부터 처음 사태 시작부터 사실 주장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당도 안정되고 정치적인 미래들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혁신위원회 최재형 위원장이죠. 이 죄명과 상관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런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안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혁신안은 가져가실 겁니까? 예, 우선은 저 사실은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되면 비선권권이 제한이 돼서 어차피 네. 공천을 받거나 출마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평가 시험 같은 것들은 토론이 필요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 혁신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총선 승리를 하려면 좀 더 강도 높은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네네. 지금 나온 안에다가 좀 더 충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자, 이번 당대표가요. 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가 만약에 이제 진행된다면 또 이 용산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윤 대통령과 여러 가지 단일화라든지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굳건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또는 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하면은 사실 2016년에도 보면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번 승부는 수도권이 최전선이고 수도권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의 여당 의원이 10여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분들이 많아가지고 개혁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룸이 많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공천 갈등이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예. 이 윤 대통령과 간혹 연락하십니까?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습니다만, 네. 물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소통하고 있다. 자, 최근에요, 이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이게 빠르게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 MBC를 편파 조작 방송 이렇게 규정을 했고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는데. 또 이 엊그제 항의 방문도 있었죠. 자, 이게 좀 여당이 이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저는 이 문제가 키우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 짓자고 이것 역시 저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 외교 아닙니까? 네네. 외교는 영어로 one voice policy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국내 일은 서로 싸우고 해도 돼요. 사실 의견이 다르면은. 근데 외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여야 관계없이 그렇게 나와야지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그 한쪽 편에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조그만 이익은 뭐 야당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네.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큰 손해를 이번에 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서 저는 빨리 정리하자 네. 그런 입장이죠. 제일 중요한 건 외교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 또 이재명 대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국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저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건 또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담당하는 그 외교부 장관도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사태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각오를 또 다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 정도로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네. 외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가 워낙 빨리 변하고 바뀌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부에서 에너지 소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좀 오르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립각은 딱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이 과반 이상 다수당이고 협치도 중요해서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저 데뷔전을 하셨죠. 네네.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일들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정치 복원이 먼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네.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 복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래야 무슨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네. 논의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장했던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어쨌든 저 지금 현재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정치 복원은 민주당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올바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이제 지금 복합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복원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이 잠깐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대표에 적합한가. 이 조사는요, 이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 의뢰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이루어진 조사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워크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